안녕하세요. 부자 부동산입니다. 리모델링도 완벽하고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주차도 가능한 수학 면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주택입니다. 골목길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주택이 보이는데요. 끝집이라 주차가 가능합니다. 옥상도 별도로 있고 태양광도 있습니다. 건물의 대지면적은 50평이라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바로 옆에 텃밭 87평까지 하면 137평입니다.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데요. 오늘의 주택 바로 옆에 87평의 텃밭이 있어 원 없이 가꾸실 수 있겠습니다. 텃밭은 주택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옆에 도로와도 갈 수가 있어 양방향 진입이 가능하며 컨테이너가 있습니다. 면소재지에서 이 가격대에 이 리모델링 퀄리티라니 보자마자 눈이 시원했습니다. 거실 쪽 벽을 시원하게 털으셔서 거실 아주 넓어 시원하고 큰 창문이 뻥뷰를 더 근사하게 보여줍니다. 주택을 구입하시고 올 리모델링을 들어가 개인적으로 손보실 곳은 하나도 없어 보이며 주방에는 수납장과 식세기도 들어가 있습니다. 방 3개, 화장실 하나로 방마다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으며 주인분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었습니다. 다시 봐도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뻥뷰가 근사합니다. 오늘의 매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소양면 뻥뷰는 덤, 올 리모델링에 텃밭도 있는 전원주택입니다. 토지 면적은 137평, 연면적은 29평으로 방 3개, 화장실 하나, 주방, 거실로 되어 있는 1998년도 건물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의 남향으로 따뜻하며 조적구조로 상태는 최최상입니다. 주차는 골목길 혹은 텃밭에도 주차 가능합니다. 오늘의 주택 매매가는 2억 3천만 원입니다. 뻥뷰가 아름답고 올 리모델링이 완벽한 주택이었습니다. 면소재지 이러한 컨디션을 가진 주택이 2억 초반이라니 아주 매력적인 오늘의 주택 이외에도 완주 쪽에 많은 매물을 보유 중이니 자세한 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.